안녕하세요. 김알람 이즈네트 송정 팀장입니다. 오늘은 바캉스에서 멀티크림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스피드 태닝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. 태닝 메이크업을 할 때 베이스는 본인 피부톤보다 한 톤 어두운 베이스를 선택해서 가볍게 얼굴 전체에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. 베이스를 바를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브러쉬나 아니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바캉스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다 가지고 다니시면 아무래도 무겁잖아요, 가방이. 그래서 그냥 손으로 쓱쓱 펴 발라서 가볍게 연출해 주는 것도 좋거든요. 이제 멀티크림을 이용해서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이제 줄 거예요. 이마랑 이제 콧등에서 T자로 그냥 부드럽게 발라줍니다. 그리고 여기 턱선 부분, 그리고 여기 눈돌 립 부분. 이 제품은 크림 제형이라서 부드럽게 잘 발려요. 아까 전에 베이스 할 때랑 마찬가지로 하고 뭉치지 않게 손으로 그냥 그라데이션 시켜서 내 피부 톤이랑 이렇게 균일하게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. 아까 전에 하이라이트 줬던 이제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한 이제 쉐이딩용 멀티 크림이에요. 이 크림은 이마 양옆, 그리고 여기 턱선 부분, 그리고 볼터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제 광대랑 코선 쪽으로 한 줄로 딱 그어주세요. 볼은 너무 많이 이렇게 펴바르시지 말고요. 손으로 그냥 톡톡 두드려서 그냥 볼터치 같은 느낌으로 효과를 내주시는 게 좋아요. 음영과 하이라이트를 줬던 두 크림을 믹스해서 눈에 이제 발라주세요. 골드톤의 섀도우를 덧발라서 조금 더 그윽한 느낌을 연출해 볼 거예요. 손으로 쓱쓱 발라주시고요. 눈두덩이 전체에 가볍게 발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펴 발라주고요.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는 굳이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는 하지 않아도 돼요. 입술은 이제 화사해 보이게끔 오렌지 컬러로 이용해서 이제 발라줄 거고요. 립 라인을 너무 이렇게 또렷하게 잡는 것보다는 그냥 손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. 이런 비비드한 느낌의 립 컬러를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세련된 느낌의 태닝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